울진군은 지난 1월 29일 경로당 행복도우미 14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혈관 건강 지킴이 양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이란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증 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선행질환을 뜻합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의료비 및 사회경제적 부담이 급증하고 심뇌혈관 질환이 전체 사망 원인의 2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합니다. 이에 혈관 건강 지킴이를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이론 교육, 올바른 혈압과 혈당 측정법, 미니 뇌졸중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지식을 전파하여 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수연 울진군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방역 사항을 준수하며 어르신들에게 보건 교육을 전달하여 심뇌혈관 질환으로부터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